유닛 37,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부정사. 자, 일단은 목적격 보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문장, 오형식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할 때이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말뜻은 그렇습니다.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할 때 요게 to 부정사 쓰이는 게 온다. 어떤 동사가 있는지 볼게요. Dan made, 자, Dan은 시켰어. 누구에게? 여동생에게. 뭐 하라고? 설거지 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러면 설거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Dan이야, his sister야. 당연히 his sister가 설거지를 했죠. 형태 한번 봅시다. 나는 원합니다. I want. 나는 원합니다. 그가 뭐하기를? 저녁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I want A to B 구조. Want A to B 구조네. 지각 동사 AB 할때 B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나는 그가 저녁을 만드는 것을 들었어. 나는 시켰어. 그가 저녁을 만들도록 사역 동사도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일 때 want라는 동사는 to 부정사가 오고 지각 동사, 사역 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을 써주고 우리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형 부정사예요. 원래는 to 부정사를 쓸 거를 to를 없애고 쓴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줄여서 동사 원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한번 볼게요. 봅시다. 사실 제일 중요한 과기도 합니다. 보죠. 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 이런 동사들 기억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want A to B 구조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래요. A가 B 하기를 원하다. expect A to B. A가 B 하기를 기대하다. tell A to B.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 allow A to B. A가 B 하는 것을 허락하다. ask A to B. A에게 B 하라고 요청하다. encourage A to B 하면 A가 B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요런 동사는 어떤 형태의 동사? want A to B 구조의 형태다. 다 그렇게 써요. I want you to finish this report by 2 o'clock. 나는 원한다. 당신이 이 보고서를 끝내는 것을 원해요. 언제까지? 2시까지. 자, want A to B 구조.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가 to keep his promises. 그의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expect A to B. 기대하다. The professor told them to stop making noise.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들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Tell A to B 구조. 이렇게 씁니다. 자, 밑에 참고해 볼게. 우리 ask가 이렇게도 쓸수 있어.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묻다. 사형식 동사. 그래서 이걸 바꾸면 ask B of A 이렇게 바꿀 수 있어. 3형식으로. 근데 우리 책은 지금 4형식이 아니잖아. 5형식이잖아. ask A to B. 요 ask A to B는 어떻게 쓴다? A에게 B 할 것을 요청하다. 뜻이 달라져. 그렇죠. 요거 4형식 동사란 뜻이고 V5는 5형식 동사란 뜻이었어요. 오케이.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자, 그래서 ask A, B 할때 A에게 B를 뭐뭐에게 무엇을 를 하면 요건 우리 4형식 구조였잖아. A에게 B를 묻다. 목적어 한개 없애는 대신에 전치사 붙여가지고 ask B를 물어요. A에게. 그리고 밑에 5형식은 ask A to B는 A에게 B 할 것을 요청하다. 그죠? 요청하다. 완전 다른 뜻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네.
방금 얘기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형태입니다. 이거 우리 몇 형식? 5형식. 자, 이때는 여기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또 원형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해주는 건 누가? 누가 결정해준다? 이 동사가 결정해준다. 봅시다. 지각동사. 와, 우리 늘 하는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일단 의미는 뭡니까? 감각을 이용하는 동사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그죠? I heard her turn on the computer. 나는 들었어. 그녀가 컴퓨터를 켜는 소리를 들었어요. 윈도우 소리 빙빙 막 나더라. 어, 컴퓨터 켰구나. 자, 그래서 요거 무슨 동사?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turn, to turn, turning 중에 뭐가 올 수 있다? turn, 한 개 더, turning, 둘 다 올 수 있어요. 지각동사일 때는, 지금 여기 여기다 적을 거거든요. 지각동사일 때는 AB 할 때 B는 동사 원형이나 ING,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예요. 수동, 지금은 능동만 볼게. 수동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I felt something touch my shoulder. 나는 무언가가 내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어요. 느끼는 것도 감각이지. 지각동사다. 자, 그래서 이때는 터치도 되고 터칭도 돼요. 무언가가 내 어깨를 지금 계속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나 지금도 느끼고 있어. 터칭. She watched her child draw a picture.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죠? 요거 또 뭐가 왔다?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런데 동사 원형 대신에 우리 위에서 다 했어 이미. 뭐도 올 수 있다? 현재 분사도 올 수 있다. 물론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draw나 drawing이나 뭐 두 개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를 하면 요거에 대한 공식화는 요거였어요. 바로 지각동사 AB일 때 지각동사는 see, hear, watch, 뭐 feel 뭐 많습니다. 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올 수 있다. 사역동사인데 우리 사역동사 가기 전에 미리 공식부터 스포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사역동사는 이렇게 또 자, 나눴는데 줄 맞춰볼까? 자, 사역동사 일단 세 가지예요. 뭡니까? make, have, let. make 시키다, have 시키다, let 허락하다 이런 거였어요. A, B 나올 때 B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 물론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 쓸 수 있습니다. 자, 준사역 동사 두 가지 있어요. get과 help. 자, get은 AB, A가 B 하도록 시키다의 의미인데 to 부정사가 옵니다. help AB는 A가 B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고 B는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예문은 밑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요거 세 가지는 좀 기억해 주는 게 나중에 계속 편합니다. 계속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각동사는 워낙 많으니까 됐고 사역동사 요 세 가지 준사역동사 요 두 가지는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왜 준사역이라고 하면 사역동사는 아닌데 사역동사처럼 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예문 보죠. Mom doesn't let me oversleep. 엄마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늦잠 자는 것을. 자, 그래서 let 허락하다 사역 동사 AB 할 때 B는 동사 원형. He makes his son read books every night. 그는 아들에게 시킵니다. 물론 3인칭 단수니까 S 붙였고요. 그의 아들에게 시켜 뭐하라고? 매일 밤 책을 읽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원형 read가 왔습니다. 원형 부정사. He had his secretary bring him the newspaper.
그는 시켰어요. 비서에게 뭐라고? Bring him. 그에게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시켰어요. 나한테 신문 좀 갖다 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비서에게. 역시나 동사 원형을 사용했습니다. 자, help라는 동사는 우리 아까 전에도 봤지만 준사역 동사예요. A가 B하는 것을 돕다. 그래서 요가는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3인칭 단수니까 helps, 여기도 helps. 여기는 relieve라는 동사 원형이 왔는데 밑에는 to relieve 왔습니다. 같은 문장이에요. to relieve도 되고 그냥 relieve도 됩니다. 어떤 동사는? help라는 동사. 이번에 get, 시키다라는 동사인데 얘는 무조건 to 부정사랑만 써야 돼요. to clean만 가능합니다. 그가 여동생에게 시켰어. 방을, 그의 방을 청소하라고. 뭐야? 자기 방을 왜 남보고 청소하라고? 나쁘다. 근데 이걸 만약에 시켰다, had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He had his sister. 어떻게 쓸까? clean을 어떻게 바꿔줄까? 그냥 clean 되겠죠? is from 방금 했잖아. head라는 사역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가 나오라고? 동사 원형이 나오라고 했는데 cleaning 나오면 안 되지. 지각동사일 때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올 수 있다. 지각동사 어떤 거? 보고, 듣고 이런 감각을 이용한 동사들.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지각동사 또 나왔다. I felt the house shake. 나는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수동태. The house는 was felt. BPP 나왔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shake가 아니고 어떻게? to shake. 이거 우리 수동태 할 때 했는데 기억납니까? 사역동사의 수동태, 지각동사의 수동태 기억나요?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 지각동사 AB 할 때 B는 방금 했죠? 동사원형이나 뭐가 올 수 있다? ING가 올 수 있다.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주어로 가죠? A는 BPP. 그 다음에 이 B를 어떻게 처리할까? To를 붙여준단 말이야. To be. 또는 ING일 때는 그냥 ING. 그래서 봐라. 봐. 그 집이 느껴졌다. To shake도 되고 또 뭐도 된다? Shaking도 된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의 B는 동사원형인데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것은 make, have, let 중에서 뭐만 쓸 수 있다? make만 수동으로 써요. 그래서 A는 be made, B를 그냥 be 쓰면 안 되고 to be. 그래서 그들은 그가 그곳에 가도록 시켰어요. 그러면 그는 시켜졌다. He was made 뭐 하도록? to go there. 그곳에 가도록 시켜졌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자, 똑같은 예문 할게. 제일 쉬운 걸 해볼게요. 일단 지각동사 I 자, 나는 봤어. I saw him. 나는 그가 뭐 하는 것을? dance 춤추고 있는 것을 봤어. 이렇게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then sing도 되겠죠? 둘 다 되죠?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목적어가 주어로 가자. he BPP was seen.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친다? to dance. by me. 자, 그 다음에 또 to dance도 되고 또 뭐도 된다? dancing은 그대로. dancing. 자, 나는 시켰어. I made. 나는 그에게 시켰어. 뭐 하라고? 춤추라고. dance가 되겠죠.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He는 시켜줬어. 뭐 하라고? To dance, 춤추라고. 춤추라고 시켜줬다.
누구에 의해서? By me.